검찰에 있을 때 윤 대통령이랑 같이 수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대선자금 수사? 그게 몇 년도죠? 2002년 3년 4년일 겁니다. 2002년 3년 4년인데 뭐 지금도 한 20년 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까지 불통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평생 검사를 했던 분인데 정치권을 가면서 밑바닥에서 민심을 살피고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 빠져버렸어요. 아. 예. 그냥 총장이 연장선에 있다가 대권 후보가 된 겁니다. 아, 그러네요. 예.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가려면은 밑으로 내려와야죠. 네.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어느 지역구를 잡아서 지역구를 샅샅이 뒤지면서 낮아지는 주민을 섬기는 서번트 정신, 경청하는 자세 이런 걸 체험을 해야죠. 그래야지만 이 불통화 독선하지 않는데 우리 윤 대통령 그런 과정이 빠져서 저렇게 불통하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 있을 때는 이 정도로 불통하거나 이 정도로 독선적이거나 호탕했죠. 아, 호방한 분이었어요? 호방했죠. 호탕했죠.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호탕했지. 자기 뭐 따르는 동료들도 많고 필요할 때 뭐 자기 거 양보할 줄도 알고 호탕했다고. 근데 그때도 술 많이 드셨어요? 나는 술을 잘 못 해요. 술을 못 했는데 술은 잘 드셨고 또 검사로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성과도 냈던 수사 성과도 수사 냈던 사람입니까? 근데 정치권으로 가서는 저렇게 꽉 막혀버렸으니 제가 볼 때는 낮아지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지 않았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정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이 본인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자꾸 봉착하니까 이게 자꾸 이제 얽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운영 기조에 변화는 없다. 친정체제를 더 강화한다. 믿을 사람은 옛날의 전우들밖에 없다. 이러면 검찰과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렇죠. 불행한 더센 사정 태풍이 불겠네요. 사정 전국이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캐비넷이 막 열리겠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근데 이 정도인데도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사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대파값 모른다고 이렇게 화가 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875원 모를 수도 있고 아니 뭐 그거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파 발언을 전후로 해서 사실상 대통령이 거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그렇죠. 관심이 없거나 공감이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 문자로는 아 이렇게 어려운가 보다 이 정도로 인식하지만 현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혀 체감을 못 하시는군. 사실 여기에 가장 국민들이 그렇죠. 서운하고 섭섭하고 분노한 거죠.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공감을 못하는 거. 서민들과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게 이제 거기에 그렇습니다. 크게 정권 심판을 받아본 거죠. 그런데 이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 민주당은 이번에 국민들이 표를 주면서 우리에게 164석, 그다음에 11석, 175석 입법과 예산은 우리 독립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나오면은 21대처럼 악순환이 재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민생 입법, 주요 어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법안을 계속 가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국정이 이제 마비가 될 텐데. 이럴 때 우리 민주당이 할 것은 우리는 민생 위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어떤 정책과 입법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우리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여기서 중요하겠죠. 저쪽에 국민의힘도 설득을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이 표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책임감도 느낀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1당이 야당이면서 제1당입니다. 제1당이라는 것은 무조건 반대만 해라는 게 아니죠. 연정은 아니지만 국정의 어떤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불통하고 국정기조 변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더 힘들 것이다. 그렇죠. 그걸 설득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대통령도 설득해야 되고
국민을 설득해야 된. 네. 우리에도 험난한 가시밭길이다. 네. 대통령이 불통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이 지지율 떨어져서 계속 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아. 우리는 국제 일정 책임을 져야 될 예. 야당이면서 제1당이라는 것이다. 예. 그때 우리 설득 과정이 힘들 것이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제 그 여당이면서도 가장 큰 다수 의석을 가진 108석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민주당이 민주당은 이제 175석이고 국민의힘은 108석이고 그러니까 두 당이 사실은 원내 가장 큰 정당이기 때문에 협치를 하려면 그렇죠. 뭐 대화 타협 협력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선도적으로 빠르게 개혁 입법들을 추진하느냐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미뤄두었던 뭐 양곡관리법부터 시작해서 쭉 다 추진한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또 반대가 많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재개정안에서 지금 본회의 네, 됐죠. 다시,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든지 뭐 간호법이라든지 지난번에 그 다섯 차례 걸쳐서 행사 거부권 대상이 있던 아홉 건의 법률 이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 민주당에서는 재추진이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 최혜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소리 종합해 보면은 네. 거부권을 이렇게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 최혜병 사건은 수사가 제대로 되면은 칼끝이 네. 윤석열 대통령 본인한테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폭발력 있는. 네. 어떠한 특검법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으로 가는 예. 특검법이 아마 이게 지금 가장 폭발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왜 그 피의자 중에서 그 사단장을 빼게 했는지 이런 문제가 만약 사실로 인정된다면은 네. 대통령이 치명적이죠.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아. 예.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예. 그러면 본인과 부인 문제 포함해가지고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데요. 그럼 이것도 또 특검 안 할 수가 없고.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은 네, 재의결을 하는데 우리가 협상력을 발휘해서 네. 국민의힘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의 민심을 제대로 읽은 국민의힘 의원이라면은 네. 재의결에 동조할 것이다. 우리는 8석. 네. 저 이준석 당까지 하면 11석을 가져오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충분히 재의결이 가능. 재의결이 먼저 법률 시행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군요. 아, 올 22대 예. 국회는 초반부터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예, 활동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법사위로. 법사위. 예, 정하신 제가 겁니까? 28년 검사 생활을 했고 예. 또 민주당 대선 때 대선 후 법률단장을 하고 예. 법률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법사위 가라고 합니다. 네. 제가 법사위 가면 잘할 자신 있어요. 예. 가고도 싶어요. 네. 그러나 제가 고집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느 위원회 하나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민주당의 법조인이 제가 볼 때 37명? 이번에 그 정도 될 겁니다. 민주당의 법조인이 37명이나 네, 네, 이번에 당선됐습니까? 전체가 61명이고 예. 이렇게 제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와. 민주당에 37명이 왔어요. 예. 그 사람들이 다 법사위원 지명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같이 고등검사장까지 혹은 그런 사람 약간 비켜준 것도 예. 낫다는 생각이 들고 예. 어느 위원회를 가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거야. 자기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위원회라는 것은 예. 가장 적게는 나를 지지했던 지역민, 예. 보다 크게는 국민, 네. 국가를 위해서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어떤 의정 활동을 할 것인가 네.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 예.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희망하는 상임위가 있으시다면 예. 예. 어디입니까? 저는 행안위를 한번 가고 싶어요. 아, 행안위. 예, 이제 예. 여러 가지 우리 국가 시스템이 예. 지난번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탄핵도 네. 했는데 안 되고 그랬었으니까 예. 예. 이태원 참사, 네. 오성 지하사 참사 이 모든 게 예. 국민의 안전이 무너지는 예. 국민의 안전한 시스템이 붕괴된 거죠. 네. 그래서 행안위 가면 그런 걸 좀 이렇게 핸딩을 할 수가 있고 예. 이걸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붕괴된 우리 행정 시스템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복원시키고 싶다. 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안이라고 하고 싶은데 갈라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아니 인터뷰가 오늘 시종이가 너무 구수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다고 그래요? 네. 네, 하십니다. 네, 하여간 오늘 식사도 못하시고 네, 두 끼 굶었습니다.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너무 송구합니다. 저희 네. 프로그램 참여하시느라고 또 수원구치소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식사도 못한 채 오후 2시 2분 지나고 있어서 이제는 마무리해서 예, 양분암 의원님 이제 식사하실 수 있게 저희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예, 예. 예. 아,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얀 카메라. 예, 하얀 카메라. 예. 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면 안 됩니다. 국회가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할 때는 칭찬해 주시고 못할 때는 따끔한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